꿈을 꾼 요셉.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형 에서와 행복하게 지냈어요. 야곱은 12명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어요. 야곱은 12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제일 아꼈어요.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어요. 아니, 요셉이 또 새 옷을 입었네. 아버지께서는 왜 요셉에게만 잘해주시는 거야? 새 옷을 입은 요셉을 본 첫째 형이 화를 냈어요. 휴, 아버지가 또 요셉에게만 맛있는 음식을 주잖아. 우리는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? 휴, 식사를 같이 하며 열 번째 형이 또 화를 냈어요. 하지만 야곱은 12 형제 모두에게 새 옷을 주고 같은 음식을 먹게 하였어요. 요셉의 형들은 개나 힘수를 요셉에게 부리는 거였어요.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.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죠. 형님들, 어제 꿈을 꾸었어요. 우리 모두 벼이삭을 줍고 있는데 형님들 볕단이 제 볕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. 이상한 꿈이죠? 그 이야기를 듣자 형들은 벌컥 화를 냈어요. 뭐야? 우리 볕단들이 동생이 네 볕단에 절을 했단 말이야? 우리 보고 너에게 절을 하란 소리야?